만약에 여러분들이 연애 계약서나 혼전 계약서를 쓴다면 어떤 조항을 좀 추가하고 싶으세요? 혼전 계약서를 쓴다면 네. 청소와 관련된 잔소리는 세 번 할 거 한 번 하기. 다른 건 다 참아도 바람 피우는 건 참을 수 없죠. 아, 계약 조항에? 계약 조항에 바람을 피웠을 경우. 그럼 어때? 헤어짐? 가진 돈을 다 압수한다. 좋다. 맞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말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연애를 했을 때 상대방에게 원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조사를 하면서 스웨덴의 연애 계약서 한 장을 입수를 했는데 모니터로 보시죠. 네. 정말 스웨덴. 충격적으로 놀랄 겁니다. 아, 그래요? 어떤 조항이 있길래? 기상천외합니다, 아주. 아, 뭐야 저게? 아, 저게 지금 공란이 있는데. 그쵸. 저 물음표들은 뭐예요? 어떤 아이디어도 떠오르지가 않아요. 물음표가 궁금하네요. 정말 너무 쇼킹한 연애 사건과 연류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바로 마틴과 마틴. 이사벨이었습니다. 이사벨. 마틴과 이사벨. 이 마틴은 여자친구, 여자에 대한 집착을 되게 심하게 하기 시작한 거죠. 가학적인 야한 영상들을 보면서 미래의 여자친구와 성적 욕망을 풀 그날만을 손꼽아서 기다리게 돼요. 이 마틴의 잘못된 이 욕망이요. 이사벨과의 만남에서 최절정에 다다르게 되고 이 이사벨을 납치했을 때 자신의 욕망을 담아서 연애 계약서를 작성을 한 거죠. 연애 계약서 정문을 공개합니다. 에? 책 성공시. 밑에 연도를 좀 자세히 봐주세요. 1년, 모유수유 1년, 몸매 만들기 1년. 기간 연장 사유가 성관계 거부할 시에는 최소 100일, 탈출 시도할 때에는 5년의 5년. 기간을 연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금을 하는 기간을 연장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감금 계약서네. 이걸 연애 계약서라고 표현해요. 노예 계약서네요.